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갑돌입니다. 네, 오늘은 요 모카 골드 마일드 요 커피 박스로 이렇게 시켜서 많이 드시죠. 거기에 보면 오케이 캐시백이 있어요. 오케이 캐시백 쿠폰 적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네모난 거 있죠? 여기를 이렇게 뜯어내면 요 뒤에 요 뜯어낸 거 뒤에 요런 수자가 있습니다. 이게 쿠폰 번호거든요. 그 번호를 어떻게 적립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OK 캐시백이라고 요거를 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세요. 홈 화면에 보면 요 바코드라고 있습니다. 요 바코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요 대표라고 있습니다. 대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직접 등록이라고 나오죠? 이 직접 등록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적립번호가 이렇게 등록되게 돼 있죠? 아까 적립번호 여기에다 네 칸이죠? 네 자리씩 이렇게 추가로 저 번호를 등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등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정말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홈에 가셔서요. 여기 보면 사용 가능 포인트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자기가 등록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립 사항이 있고 상품 포인트 쿠폰을 누르게 되면 등록했던 요 번호가 제가 요걸로 이제 아까 그 번호로 등록한 건데요. 요렇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180p 요거 요게 적립이 되고 자기 포인트는 요거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자기 원하는 걸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인트 사용, 포인트 내역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OK 캐시백, 모카 골드 마일드의 OK 캐시백 쿠폰 적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숫자 있죠? 4개, 4개, 4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요거 번호만 투입하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 갑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